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 하나만 안 되죠. 뭐가 또 있을까요? 십자가와 부활.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항상 뭐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셔야 하냐 하면 모든 말씀이 전부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구약의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말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46절 4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됨을 얻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의 백성이 되어지는 진리를 기록해놓은 책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구약 전체가 무엇을 말하냐면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주고, 그래서 그들이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얻은 자들이 이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다.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가 이렇다라고 얘기한 것을 그대로 오셔서 다 그대로 이루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그것을 증거한 거예요. 사도들이 증거한 말에서 어떤 말을 하건 구약에 어떤 말을 가지고 얘기하든 앞으로 어떻게 얘기하든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도 항상 십자가와 부활이 핵심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의 핵심을 우리는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는가? 그래서 모든 설교에, 모든 설교든 모든 바이블 스타디든 다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해야 되고, 그러면 맨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 흘린 거, 뭐 맨날 그 부활 이렇게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수없이 외쳤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고자 하셨던 이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것을 못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 참 놀랍죠? 예수님이 그 오실 메시아로서 오셔서 많은 사람들한테 오병이와 이적을 일으키면서 가리켰고 수없이 예수님 앞에 산상수훈을 들은 사람들도 있었고,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다 배신했거든요. 그리고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디아스포라들한테까지 증거하고 했지만 그 수많은 세월이 지나오면서 정말 그 시대시대마다 아주 적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신앙을 가졌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됐느냐? 나는 지금 십자가에 대한 복음과 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있는데 그럼 나는 지금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정말 제대로 있느냐?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살고 있느냐?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앞으로 살아갈 것이냐라고 나한테 퀘스천을 해봐야 돼요. 근데 십자가와 부활이 얘기해 주는 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하셨던 부분이에요. 구약의 모세오경과 율법서 전체, 그리고 선지서 또 시편 시가서에 다 말을 해왔던 그 예수의 지신 십자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해결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주는 그 핵심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리뷰를 해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서부터의 구원이냐?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죄의 값이 무엇이냐? 사망이다. 우리의 구원은 죄에서 구원이요 사망에서 구원이다. 죄에서 구하고 사망에서 구하려니까 무엇이 와야 됐냐면 생명이 와야 됐다. 그래서 생명이 오셔서 우리를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근데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하면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 오셔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 부분인 거예요. 이것이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는 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율법과 복음을 계속 비교해서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했냐면 그때 당시에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중간에서 자꾸 혼돈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율법주의자들인 거예요. 유대인들. 왜냐하면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부터 왔으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옆에 와가지고 그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흔들려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나는 그냥 예수님이 그냥 값없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값없이 죄를 사해 주시고 값없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보이는 것이 아닌 거야. 하나도 보이는 게 없어요. 내가 죄 때문에 정말 사망을 하는 건지, 그리고 정말 내가 생명을 가졌는데 영원한 사는 건지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은 육적인 거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초점이 육적인 내 관점이 전부 맞춰져 있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 육적인 것은 전부가 그림자라. 그림자는 내 생김새하고 똑같죠.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은 나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의 그림자다라고 얘기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볼 때 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고 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다 지어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밤이 있다, 낮이 있다. 그럼 밤과 낮의 차이가 뭐냐? 빛과 어둠의 차이가 뭐냐? 사람이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호흡이 피를 빼버리면 죽더라. 아, 피에 생명이 있구나. 한 살 된 사람은 한 살의 생명이 있고 열 살 된 사람은 열 살의 생명이 있고 이런 걸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생명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주죠.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는 상황 속에 있어도 내 목숨 하나 이거 취해서 호흡 다 끊어버리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건 생명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은 보이는 것은 아닌 거예요. 아직은 선택을 우리한테 하라고 앞에다가 두고 무엇을 먼저 했어요? 말씀을 먼저 하시고 말씀대로 오셨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약속을 주시고 약속대로 오셨고 그리고 약속대로 다 성취를 하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든지 영원히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이 또한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관점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죠. 이거는 영의 세계를 말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의 관점에서는 항상 육적인 거를 말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육적인 관점에서 하다 보니까 교회에 열심을 내고 목사님들은 교회에 충성하라고 가르치고 왜냐하면 그래야 좋잖아요. 성도들이 목사님 말을 안 듣고 교회에 충성을 안 하면 교회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목사님 말 듣고 교회에 충성해라.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뭐가 여기서 잘못됐냐? 충성은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고 내 선택에 의해서 그 사랑을 택하고 그 사랑을 알아서 스스로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스스로가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자로 바꿔서 그들이 스스로 택해서 충성하고 스스로 택해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 아닌 것으로 드려질 수 있게끔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고 무조건 나를 따르라 내게 충성하라 이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충성해? 목사한테 충성하고 교회의 어떤 시스템에 충성하고 사람들을 그래서 육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육적인 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게 하니까 정말 있어야 할 영적인 관점들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해야 될 영적인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헌금을 내면서도 내가 굉장히 뭔가를 드리는 것 같은 이게 영적으로 되어지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전부를 주신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전부를 주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네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요 부귀영화 요게 아니고 나는 이 세상 전체를 너한테 다 줄 수 있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분과의 법적인 관계가 잘 맺어지면 그분이 나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부어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너희가 10의 일을 내봐. 그러면 내가 네 떡강주리가 차고 넘치도록 채우나 안 채우나 한번 해봐. 하나님을 단 하나 시험해보라고 한 것이 11조예요. 다른 건 하나님을 조금만 시험해도 절대로 용서 안 해요. 그런데 10의 1은 시험을 해보라고까지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10의 1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셨기 때문에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머지 그의 백성들은 그분이 다 책임지겠다는 약속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가진 모든 영광을 그가 동일하게 함께 누릴 수 있고 그가 가진 권세를 동일하게 함께 가질 수 있게 하는 너무나 엄청난 축복 중의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성도들이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아니까 세상의 것을 가치 없이 여기고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뭐예요?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내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그가 뭐예요? 가말리아 문화의 문화생이었고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 명문가의 엘리트.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린다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린다. 뭐 때문에? 십자가 복음 때문에. 이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만약에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이 믿는 이 모든 것들은 정말 헛되고 정말 우리는 불쌍한 자들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내 신앙이 얼마만큼 이 십자가가 이 부활이 나에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교회를 그냥 들락날락하고 교회를 다니는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님이 지신 사망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주었냐?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라는, 더 이상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권세를 주는 일을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권세?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그 권세를 바로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 그거를 내가 믿느냐? 그렇다면 뭘 따라 살겠어요? 십자가를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살지 않겠냐 이거죠. 그런데 정말 솔직하게 나를 살펴보면 정말 십자가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느냐 이거죠. 아니거든. 돈이 가장 귀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 십자가보다 더 앞에다 둔 것들이 하나가 아니에요. 무지무지 많아요. 그럼 이게 다 뭐냐 하면 이걸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고 말해요. 우상을 섬기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진 이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건데,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 육체를 입고 죄인처럼 오셔서 자기의 물갚이를 다 쏟아 부어주시고 그냥 죽기까지 사랑하신 전부로 보여준, 다른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줬는데 십자가를 정말 그만큼 가치 있게 안 여긴다라는 것. 믿는 자들이 신앙 생활을 해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십자가 복음이 내 것이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알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어져 있다. 십자가의 길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 것을 다 버릴지언정 하늘의 영생의 소망을 두고 가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육적인 모든 것들을 다 버린,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예화로 그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자르에 손 하나밖에 안 들어가는데 캔디가 많이 들은 거를 손을 갖다 집어넣어서 그걸 딱 쥐고 손을 빼려고 그러면 이게 안 나오는데, 하나만 들고 손을 이렇게 빼면 손은 나올 텐데 뭐 욕심을 내서 이걸 다 가지려니까 하나도 못 먹고 사탕을 하나도 못 빼가 가지고 나온다.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것도 놔라 저것도 놔라 왜 이렇게 놓게 해야 되냐, 안 놔도 될 정도로 십자가를 사랑하면 놓게 안 하셔요. 더 주면 더 좋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윤택하고 부요하고 풍요하기를 원하니까. 솔로몬에게 그거를 보여줬잖아요. 솔로몬 왕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줬어요.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을 그에게 허락하셨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십자가를 지는 길을 못 가냐면, 이거 지는 거를 못 놓으니까,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잡으려면 죽을 것 같고,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육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전부 다가 어디에 연결이 되면 죽을 것 같아서 이걸 못 놓는 거예요. 웰빙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것들을 찾아 먹어요? 그런데 내 영혼을 위해서 얼만큼 영의 말씀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시는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묵상하시는지 제가 좀 질문 좀 해보고 싶어요.
육체 웰빙을 위해서는 너무나 잘 찾아서 드시거든요. 아, 이건 몸에 안 좋아, 이건 몸에 좋아, 열심히 먹는데 과연 내 영혼이 영생으로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그분만이 갖고 있는 권세를 주고 그 영광을 주는 그 길을 위해서 얼마만큼 내 영혼을 위해서는 양질의 말씀을 열심히 찾아 먹고 있느냐. 그게 바로 내 신앙의 모습이에요. 교회 갈 때는 성경책 들고 가고 갔다 오면 내려놓고 다시 갈 때까지 단 한 번도 펴보지 않아. 요새는 또 파워포인트로 성경구절 다 비춰주니까 그나마 성경책도 안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가면 찬송가 다 나와, 말씀 다 거기 나와, 굳이 내가 이걸 가져가서 찾아야 될 필요도 없으니까 아예 성경책도 안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말씀이 얼마만큼 꿀보다 달고 내게 귀한 것인가를 느끼면서 그것을 먹고 또 먹고 곱씹고 또 곱씹고 고기를 먹을 때 얼마나 맛있다고 고소하다고 씹고 또 씹고 또 씹냔 말이죠. 고기는 그렇게 씹으면서 얼만큼 말씀을 내가 곱씹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주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되새김질해서 먹느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이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안 하셨을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죽으신 거거든요. 똑같이 예수님이 주신 이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나도 죽어야 부활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육이 죽어서 영원한 부활을 하는 그것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육적인 사고로 육을 위해서 살던 이 모든 사고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져서 영적인 사고로, 영적인 관점을 갖는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으면 영적인 부활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죄에 대해서 그 사망을 짊어지심으로 다 없애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은 이전의 옛사람은 죽어진 거,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어지신 걸 믿는 거고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 두 가지. 성경의 지식 아무것도 모르셔도 괜찮아요. 정말 십자가의 복음과 이 부활 복음 이거 두 개지만 딱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가신다면 우리는 영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어도 이 믿음이 안 생기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안 노니까. 내가 좋아하는 육의 것을 안 노니까. 이게 나를 살린다고 생각하고 이거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주님이 이거 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다 놓도록 훈련시켜요. 왜? 더 많은 걸 주시고 싶어요. 제 경험에서는 그냥 버리라 그럴 때 버리면 더 오더라고요. 내가 하나를 버리면 주님은 두 개를 주는 게 아니라 열 개라고도 표현할 수도 없는 영적인 게 와요. 그러니까 하나를 버렸는데 나는 더 많은 거를 가지니까 그게 이 십자가를 더 사랑하게 되고 십자가를 더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지니까 점점점점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것을 맛보는 자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시작될 때 그 기록된 말씀을 보면요. 죄로 인하여서 파생된 잘못은 자기 인식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었고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먹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육적인 걸 못 벗어버리니까 계속 이전에 죄의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 인식, 그 죄로 인해서 계속 잘못된 인식으로 나아가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적인 종교생활은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하늘의 신령한 생기를 받아야지만 될 수 있거든요. 하늘의 생명이 들어와야지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되고 아 그렇구나 깨달아 알아졌을 때 맞아 내가 지금 서쪽을 향해 가고 있구나, 내가 정말 십자가 부활을 향해서 안 가고 있었구나, 그러고서 딱 돌이키면 그 다음에 와요. 뭐가? 하늘로부터 생명이 와요. 그런데 듣고서도 아휴 말씀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잘 할 수가 없지 이러고 듣고 말아버려. 그 자리에서 그냥 듣고 잘라버려. 그럼 뭐예요? 길가에 뿌려진 씨인 거예요. 밭의 비유를 볼 때 길가밭에 뿌려진 씨, 돌밭에 뿌려진 씨, 가시밭에 뿌려진 씨, 옥토에 뿌려진 씨, 이 네 가지 비유를 들을 때 나는 옥토인 것 같이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뿌려진 씨예요.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누가 가져가요? 마귀가 취해가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순종을 안 하니까 마귀가 와서 탁 가져가요. 목사님들이 설교한 거 나오면서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또 설교해도 되풀이하는지 잘 모르고. 우리를 돌아보면요, 굉장히 강팍해. 여러분 자신들이 옥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자신을 보면요, 굉장히 강팍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고 했어요. 목이 곧다는 얘기가 뭐예요?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강팍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그런 백성들한테 내가 너에게 내 영을 부으리니 너희가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고 내 법도를 지킬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죠.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복음을 주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오니까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강팍했던 마음들이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고 회개하고 부서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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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지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목이 곧아서 잘난 척 하던 사람들이 코가 빠지게 나는 죄인이구나. 그게 저예요. 제가 옛날에는 참 제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했어요. 참 자존심 무지무지 강했어요. 그리고 내 나름대로 내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 비판 잘했죠. 용납 안 돼. 말은 거주를 안 해도 속으로는 다 판단하고, 상종할 사람 상종 안 할 사람 딱 구별해서 안 할 사람은 아예 쳐다도 안 보고 교만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전도하는 열정은 생겨서 전도를 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교만은 내가 컨트롤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워낙 교만했었으니까. 워낙 자존심이 셌고. 그런데 그 자존심을 하나님이 묵사발을 내기 시작하는데 누굴 통해서 했냐? 바로 옆에 있는 남편을 통해서 하더라. 남편을 통해서 내 자존심을 완전히 그냥 바닥까지 내려 꼰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섬기는 마음가짐을 갖게끔 하시더라고요. 내 교만을 하나님이 결국은 가장 옆에서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내 교만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복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면서, 교만을 버리고 나니까 만일 내가 자존심이 없어졌을 때 나는 다 끝날 것 같았어요. 어떻게 사나 싶을 만큼 그게 나를 붙잡는 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서 예수님 안에서 마음이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니까 내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 모른다. 얼마나 내 심령이 자유를 누리고 얼마나 내 심령이 기쁨을 누리고, 정말 자존심을 내세울 때보다 훨씬 더 지금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관점을 가졌을 땐 그 자존심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니까 내가 더 훨씬 더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아무리 너희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고 뭐라고 얘기를 해도 나는 관계없어. 그 말을 뭐라고 해요?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느나 모든 사람을 판단한다. 그 나머지는 이 십자가와 부활 그 바깥에 부수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을 더 많이 안다고 믿음을 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인 십자가의 믿음과 부활의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 이거를 딱 정립을 하시고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더 가지를 쳐나가고 살을 더 붙이고 말씀을 더 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에 예수님이 죄를 지은 아담에게 가가지고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자, 아담이 벌거벗었을 때 뭐가 차이가 있느냐? 벌거벗은 건 똑같았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기는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니까 그들이 알게 되었더라. 근데 그 전에는 벌거벗었어도 몰랐다. 이렇게 표현을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뭘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옷 벗은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시는데 수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비유로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한 남은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을 때 그거를 먹고 나니까 죄의 수치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죄가 없었으니까 수치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정확해요. 아,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어 썼는데 왜 선악을 알게 하고 나니까 벌거벗은 걸 알았지? 아,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 선악과를 먹으니까 선악을 이제는 알게 되어져서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게 아니라 수치를 알게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 눈이 판단을 하는 자리로 가버렸다는 거. 하나님만이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분이어서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자기네들이 그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혀 상관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그들이 하는 일이었고 그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따먹고 즐기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랬어요. 어떠세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가 되어진다면 항상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기셔야 돼요. 이게 천국에서 사는 자거든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 바로 천국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게 창세기의 그 에덴 동산 안으로 옮겨진 거죠. 육은 그대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 영은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뭐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수치가 없어야 돼요. 죄를 느끼지 못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하는 그 자유를 누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시는 분들 질문해 볼게요. 어떠세요? 수치를 전혀 느끼지 못할 만큼 자유하고 행복하고 기쁜가요? 아니죠. 왜? 여전히 판단하고 있고 여전히 염려하고 있고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이나 믿고 나서나 그 문제가 별로 변화되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뭐예요? 복음 안에서 자유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십자가가 분명히 나를 자유하게 했는데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자유하지 못하고 있고 마귀가 나를 속이고 있는 것에 여전히 속아서 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인식으로 자꾸 판단해요. 이거는 이게 잘못됐고 이거는 저게 잘못됐고 내일을 어떻게 할까 모레를 어떻게 할까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게 뭐야 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고 있구나. 자유하지 못하고 있구나. 아멘입니까? 분명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사는 자가 됐다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떨까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떠세요?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 안에서 산 자가 되어져서 생기가 발랄해야지. 분명히 생명이 우리 안에 오면 평안이 온다 그랬거든요. 그럼 생명이 오면 평안이 오고 천국 안에 거하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해야 되는데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 안 해. 말씀을 어디로 들은 거예요? 관념으로. 머리로 다 들어.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서 믿음이 돼야 되는데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머리에서만 믿는 거지 가슴으로 못 믿으니까 내 안에 천국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악한 영들이 좌지우지한다라는 사실. 데이비 시멘스가 한 말이 있어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이미 죄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죄의식 가운데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나 교회 관계 속에서나 목사님과 성도 관계 속에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수치가 발견된 것 같고 드러난 것 같아서 그렇게 지적하는 소리를 하는 거를 싫어해요. 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발견할 때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나가서 회개를 하면서 돌이키고 그리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보다는 숨기려고 해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숨기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 방법으로 내가 옷을 만들어 입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걸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아담의 사건과 비유를 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줬다는 게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죠. 그런데 아담은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고 말하는데 무화과 잎으로 만들어 입은 게 뭐예요? 우리 스스로가 나의 수치를 내가 가리려고 노력하는 거. 내 수치가 절대 드러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거를 지적을 할 때 화를 내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도 알면서도 듣기 싫은 거죠.
이것이 죄성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왜? 이렇게 고백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금방 컴플레인해요. 누구한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됐나이다. 그러고는 컴플레인을 하는 거지. 여자 때문이다고. 사단은요, 무엇을 공격을 하냐면 사람이 감정 안에 있는 상처들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의식들, 이런 것들을 공격을 해서 죄의식을 갖게 하고 죄의식 때문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점점 더 멀어지게끔 만들어요. 하나님을 더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왜 필요해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나는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보다 예수님이 더 필요해요. 전 여러분보다 더 부족하거든요. 전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없이 난 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 거를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 없으면 당장 1분 1초 후에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나라는 걸 아니까 나는 예수님한테 구하는 게 나는 예수님 절대로 필요해요. 절대로 저를 놓지 마시고 절대로 저는 예수님하고만 붙어 살아야 돼요. 항상 함께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죄인인 거를 알기 때문에 가장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했던 사실이 저는 절대로 실감이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죄인의 괴수라고 했는데 나 역시 나는 죄인의 괴수다. 가장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다. 지금 제 신앙이 그래요. 옛날에 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설교를 들을 때 나는 죄인이 아닌데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필요 없네. 난 십자가의 그런 죄사함 받을 필요가 없는데 난 착한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죄악 덩어리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의로 그 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믿음 안에 갈 수 있는 거지 딱 요거 하나 한 장 딱 걷어버리면 나는 더러운 냄새가 풀풀 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덮어주신 상태로 유지되기를 원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절대로 필요한 건 이 십자가의 피로 날 덮어주셔야지만 내가 그분을 뵐 수 있는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에서 쇼부를 보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나를 잘 분석하시고 나는 정말 왜 예수님을 믿느냐. 사단은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인식 그리고 내 자아의 의식을 가지고 사단은 계속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내 자아의 의식은 육적인 의식인 거예요. 육적인 관점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림 그려놓은 게 있죠. 나 자신을 이렇게 볼 때 네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것을 하나는 open self라고 그러고 그 다음은 secret self라고 그러고 그 다음 blind self라고 그러고 hidden self라고 해서 이 네 가지의 윈도우가 있어요. 첫 번째 open self라는 건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저 잘 아시죠? 저도 잘 아는 그 부분. 그게 open self예요. 그 다음에 secret self. 나는 아는데 여러분은 몰라. 제 비밀 저만 아는 거. 이것이 secret self예요. 다른 하나는 남은 아는데 나는 몰라. 그런 거 있어요. 남들은 나를 알아요. 근데 나는 나를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하나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몰라요. 요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부분. 근데 하나님은 요 네 가지 모든 나의 셀프를 완전하게 하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완전히 바꿔줄 수 있을까요? 시크릿 부분에서 남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거. 남들한테 알려지면 욕을 얻어먹을 수 있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그럴 때 그걸 나는 알고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드러내세요. 세상에 이런 망신이 어딨어. 드러내세요. 왜 목사님들이 그동안 조용히 잘 나가시다가 갑자기 어느 시점에서 확 다 오픈이 돼가지고 망신살이 뻗쳐요.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피를 주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잘못됐다고 깨달은 거를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그것을 다
내어놓으면 절대로 그거 오픈 안 하세요. 그런데 회개 안 하면 빨개 벗겨지는 거예요. 수치가 보여지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회개해서 의의 가죽 옷을 입었어야 되는데 자꾸 내가 내 방법으로 가린 거예요. 이렇게 가리고 저렇게 가리고 다른 사람들 모르게 많은 가림을 가졌지만 그거는 완전히 가려질 수 없다라는 거를 나타낸 거죠. 그리고 남은 아는데 나는 모르는 부분 이런 것들은 남들이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뒤에서 씹어요. 근데 나는 몰라. 누군가가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주면 지난번에 그래서를 많이 했는데 나는 그래서를 많이 하는지 몰라졌어요. 그 모르는 거 얘기를 해주니까 아 그래서를 많이 하는구나. 내가 말을 하면서요. 이제는 이렇게 하다가도 전에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서 하면 내가 알아요. 그리고 또 생각해봐. 내가 그래서가 지금 잘못해서 나왔나? 아니면 그래서라는 게 필요해서 나왔나?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을 누군가에 의해서 인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수정하게 되어지잖아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안 가르쳐주면 주님이 기도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나가시면서 기도를 하시면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정말 모르는 거 무의식 더 깊은 무의식 속에 있었던 거 이런 것까지도 다 알게 해주세요. 제가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탔어요. 정말 혼자 못 있어요. 굉장히 외로워하고 화장실을 가도 학교 다닐 때도 친구랑 꼭 같이 가야 돼. 그리고 혼자 있는 걸 너무 싫어해. 뭐 회사일 바쁘다고 맨날 그러고 나 혼자 미국에 뒀을 때 너무 힘들어. 그런 게 힘든 거야. 외로워서 힘들어요. 지금은 안 외로워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제가 어릴 때 방 안에서 혼자 앉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엄마 너무 바쁘고 일하는데 왜냐하면 대가족 사례를 했어요. 대가족 사례를 하니까 며느리가 며느리 노릇 하려니까 너무 일이 많아서 바쁜 거예요. 근데 나는 어린애인데 혼자 방 안에다 앉혀놓은 거예요. 나 혼자 방 안에서 앉아있다가 또 바로 앞에 나갔다가 아무도 나하고 놀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고서는 그냥 너무 재미가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가르쳐준 게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이제 이걸 내놨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지금 너무 외로워요. 이 아이가 이렇게 외로웠기 때문에 제가 외로움을 너무 많이 타나 봐요. 예수님 이 아이의 이 외로움 아이를 예수님이 오셔서 외롭지 않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 상황을 예수님 앞에 드렸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예수님은 항상 현재다.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 기도 중에 이렇게 보이는 비전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아이를 무릎에다가 딱 올려놓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손을 붙잡고 막 이렇게 같이 데리고 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애가 입이 그냥 한 방만큼 여기까지 벌어졌어요. 그리고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좋은데 제가 필링으로요 막 기쁨이 막 차오르는 걸 느끼는 거예요. 막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이제는 하나도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막 그 품 안에서 막 좋아서 막 이렇게 그 기도를 하고 나서 뭐가 제가 해결이 됐겠어요? 그 어릴 때 나는 전혀 알지도 못했던 일에 너무 어린아이니까 그랬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된 거예요. 나는 왜 지금 이렇게 안 외로운가? 외로움을 왜 모르나? 혼자 있어도 너무 잘 있고 그리고 그 혼자 있는 시간도 너무 잘 아주 엔조이하면서 뭔가를 해서 제가 그 시간을 즐기거든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런 게 이제 일명 내적 치유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자기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자아의식이 있어요. 이 자아의식이 어떤 부분에서는 성격 따라서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는 사람도 있고 그게 상처가 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이 상처가 되어진 사람의 부분은 마귀가 그것을 사용한다라는 제2의 성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쓸데없이 조그만 적이면 분을 내는데 그 화가 확 일어나는데 자기가 그 컨트롤이 안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 자기가 잘 몰라요. 근데 뭔가가 한번 이렇게 뒤집어지면 그냥 헐크처럼 화를 내요. 제가 그분을 이너힐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적 치유를 했는데 어릴 때 아버지가 엄마를 매일같이 술 먹고 들어와서 때린 거예요. 자기는 책상 밑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부글부글 끌어올리는데 어리니까 자기 5살짜리 보이가 보이는 거예요. 너무 어리니까 엄마를 보호를 할 수도 없어요.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아버지를 자기가 상대할 수가 없잖아요. 힘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거에 대한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걸 치유를 하고 자기 자신의 그러한 것들은 네 책임이 아니야. 네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상황이 그런 걸 뿐이다.
치유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어떻게 했느냐? 분노가 훨씬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에 파생이 된 아버지에 대한 분노, 또 엄마에 대한 분노도 있어요. 왜, 넌 왜 이렇게 바보같이 맨날 얻어맞고 있는 거야? 그런 거,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 이 세 가지 분노를 다 해결을 하니까 그 분노가 없어지더라.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 안에 잘못된 인식이나 어떤 상처들을 공격을 하고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져갔을 때 나도 알지 못하고 남도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주님은 다 해결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치유하신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해결을 하세요. 예수 십자가 앞에 나가면 해결 못 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 부활은 나에게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전인 치유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 구원이라고도 말하지만 전인 치유예요. 유도, 혼도, 영도 다 치유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진다.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어떨 때 우리가 이걸 가질 수 있냐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스텝 바이 스텝. 한꺼번에 안 하세요. 스텝 바이 스텝. 기도 생활을 왜 해야 되냐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100%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50%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50%는 몰라요. 그러니까 50% 모르는 거를 하나님으로 하여금 알고 해결을 받아야 돼요. 그게 십자가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치유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받을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성격 중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나 예수님 믿고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이런 게 잘 안 돼요. 저런 거가 잘 컨트롤이 안 돼요. 이건 내가 싫은데 이런 성격이 해결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내어놓으세요. 기도 속에서. 왜냐하면 그걸 사단이 사용을 해서 자꾸 죄를 짓게 하거든. 그러면 예수님한테 내어놓고 기도하시면 알게 해주시면 저처럼 이렇게 보여주시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단이 사용할 이런 것들은 다 무너지게 해주세요.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해결되어지. 완전히 해결이 되어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 복음은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복음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데피니션을 주지 마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가 없어요. 이건 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새로운 사람. 절대적으로 새 사람으로 우리가 빚어져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변화되어 가야 돼요. 뭘 해야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야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이 더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게 강해질수록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영이 내게 더 들어오기 때문에 빛 가운데 어둠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알고 회개해야 되는 부분도 드러나서 회개시키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도 드러나게 하셔서 치유도 받게 하고 회개도 하게 하고 변화시키게 하는 거예요. 성격이 바뀌어요.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줍음 타고 뒤로 숨는 타입이었어요. 그게 다 바뀌었어요. 성격이 바뀌어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이고 파지티브하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원래 그렇지 않았지. 그럼 원래 그렇지 않은 나는 내 오리지널 내가 아닌 거예요. 그건 죄로 인해서 파생된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죄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바꿔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어떤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느냐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새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전인 구원, 전인 치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박수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주님이 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그분 앞에 찾아가느냐, 얼마만큼 사모하고 얼마만큼 그분을 구하고 찾느냐에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을 하세요. 쉬지 않고 일을 하세요. 그럴 때 성격 공부는 힘을 주는 거예요. 돕는 거죠. 돕는 거. 뭐 열 번을 하면 열 번을 해도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할 겁니다.
들은 얘기 또 듣는 것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은 그걸 얘기하면서 내 안에서 뭔가를 변화시키고 깨닫게 해서 바뀌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할 때 느꼈던 게 이렇게 그냥 읽으면요.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인 게 쭉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읽으면서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을 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의 그 이 심령을 다해서 말하는 것이 각 장마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볼 때, 두 번 볼 때, 세 번 볼 때, 네 번 볼 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실수록 도움이 되고 아는 것 같지만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근데 모르면은 뭐 해야 돼요? 자꾸 두들겨야죠. 찾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나 이거 몰라요. 예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이거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게 기도예요. 지사님 기도가 무릎 꿇고 뭐 한 시간 두 시간씩 해야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호흡이에요. 매 순간 물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도움을 청하세요.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많이 찾을수록 좋아해요. 예수님은 많이 찾으시면 찾은 만큼 경험하실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뭐 요만한 것까지도 그냥 귀찮을 정도로 예수님 찾으세요. 예수님의 귀는 온 인류가 한순간에 얘기해도 다 들으시는 분이니까 말씀 정말 새기시고 말씀을 다시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럴수록 뭔가가 새로운 다른 게 나오고 다른 깨달음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건 우리 모두 십자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꼭 영생에 들어갑시다. 아멘.